하기는 오히려 난주한테 맞는 짝이다. 딱 잘 맞는 상대 잘 골랐다. 김현씨, 지금 내 전화 피하는 거예요? 제발 나 피하지 말아요. 김현씨가 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 알아요. 그렇게 쉽게 돌아설 수 없는 사람인 것도 알고요. 나야, 내 딸이 집을 나갔어. 당장 찾아내.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다 네 탓이야. 그러니까 책임지고 찾아내. 아십니다. 친딸도 아닌데 뭐 그렇게 난리세요. 그냥 집 편한 데로 살겠네. 내버려두십시오. 입 닥쳐. 내 딸이 누구랑 결혼하겠다고 집 나간 줄 알아? 바로 김기남이야, 김기남. 김기남이요? 그래, 찾아. 당장 빨리 찾아. 아니, 왜 그래? 무슨 일이 있어? 난주가 집을 나갔어. 뭐야? 이번엔 김 감독이 사준 반지까지 끼고 나타나서 결혼 승낙 안 해주면은 자기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 그러고 나갔어요. 반지까지 좋단 말이야? 내 피를 말려 죽이려고? 김 감독 그놈이 꾸민 짓이에요. 다우씨, 난주가 정말 김 감독이랑 어디 몰래 가서 살림이라도 차리면 어떡해? 어떡하냐고! 이봐, 정 사장. 애들 결혼 막으려면은 사실대로 밝혀야 돼. 더 이상 시간 끌지 말자. 그럴 여유가 없어, 지금. 그건 안 돼요. 나 죽은 다음에는 해요. 이봐. 네, 여보세요. 김 감독. 그래. 내가 그리로 갈게. 김 감독이 보자요? 만나자는구만. 또 무슨 협박을 하려고 보자는 거죠? 만나봐야 알겠지 뭐. 태우 씨 절대로 사실을 밝혀서는 안 돼요. 그놈 술수에 어떻게든 넘어가서는 안 돼요. 아니, 김 감독. 이런 식으로 입막음을 하시겠다는 겁니까? 돈이면 다 입막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입막음이 아니야. 자네 붙인 사고에 대한 우리 회사 차원의 미안한 마음의 표시야. 그런 뜻이라면 사고 직후에 주셨겠죠. 뒤늦게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? 이 돈 사장님이 결제하셨죠? 사장님께 전하십시오. 다시는 이런 헛수고하지 마시라고요. 저 김 감독 앉아. 나도 할 얘기가 좀 있어. 전 할 얘기 없습니다. 아, 글쎄, 좀 앉아. 난주는 정말 결혼할 생각인가? 정사장 말로 난주가 또 집을 나갔다고 그러던데. 자네 정말 난주랑 결혼할 생각이야? 이사님, 제가 난주 씨랑 결혼하겠다면
이사님은 어떡하시겠습니까? 이봐 김감독, 그 결혼 이사님은 반대하실 건가요? 왜죠? 사장님께 전해주십시오. 이건 난주씨와 제 문제라고요.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요. 김남 씨, 사무실 오픈한 거 축하해 주려고 왔어요. 나 차 한 잔 안 줄 거예요? 안주 씨, 미안하지만 그만 돌아가 줄래요? 기남 씨, 나 집 나왔어요. 엄마가 우리 결혼 승낙하기 전까진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. 엄마가 쓰러진데도 나 버틸 거예요. 그러니까 기남 씨도 조금만 더 버텨줘요. 그럴 필요 없어요. 나 난주 씨랑 결혼할 마음 조금도 없어요. 난주 씨에 대한 내 감정 다 정리했으니까 난주 씨도 그만 나에 대한 감정 정리해요. 돌아가줘요. 왜요? 우리 두 사람 왜 이래야 돼요? 부모님이 반대해서요? 그건 내가 어떻게든 허락받는다고 그랬잖아요. 나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기남 씨가 나한테 갑자기 이러는 거 나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.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 다 거짓이었어요? 네, 다 거짓이었어요. 됐어요? 그러니까 나에 대한 다 감정이 있고 그만 돌아가줘요. 아니요, 난 잊을 수 없어요. 그동안 기남 씨가 나한테 했던 말들 내 가슴속에 이렇게 토시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남겨져 있는데 어떻게 잊어요?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어요. 나 기남 씨만 안 믿을 거예요. 내 마음 변함없어요. 나 정말로 기남 씨 사랑한다고요. 할 수 있다니까 우리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.